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만한 지식,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좋은 이야기거리들을 소개해드리는 쓸만한 지식사전입니다. 세계 최장기 군주였던 덴마크 여왕 마르그레테 2세가 얼마 전 퇴위했습니다. 이렇게 군주제를 유지하는 나라들 어떤 곳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보너스 정보 이건 몰랐네 코너가 프로그램 후반에 나갑니다. 미국 식당에서 계란 요리법은 손님이 지정할 수 있다, 없다 한번 생각해보셨다가 정답 맞춰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군림한 군주였던 덴마크 여왕 마르그레테 2세가 즉위 52주년을 맞은 지난 14일 왕위를 큰아들인 프레데리크 왕세자에게 물려줬습니다. 이날 프레데리크 10세가 즉위식을 한 크리스티안보르 궁전 앞에는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릴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덴마크 국민은 왕실에 대체로 호의적입니다. 유고부의 최신 조사에 따르면 왕실 존재를 75% 넘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세습으로 권력이 유지되는 군주제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 맞지 않는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왕실은 국민 통합의 구심점이자 혼란 시 국가 안정에 기여한다는 평가 속에 21세기에도 여전히 여러 나라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인데요. 영국 왕실에서 나오는 크고 작은 소식들은 세계 주요 매체의 단골 뉴스 소재입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군주 20여 명이 존재합니다. 이들이 통치하는 나라는 40여 개국에 달하는데요. 현대 군주제는 크게 입헌 군주제와 전제 군주제로 나뉩니다. 전제 군주제부터 설명드리면요. 국왕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등 중동 산유국이 대표적인데요. 현재 10여 개 나라가 해당합니다. 이에 반해 입헌 군주제는 군주가 군림하되 상징적 국가 원수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영국과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노르웨이 등 군주제를 유지하는 모든 유럽 국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시아의 일본과 태국도 입헌 군주제입니다. 군주를 부르는 명칭은 다양합니다. 군주들 가운데 왕으로 불리는 사람은 10여 명이고요. 일본에서는 천왕, 브루나이와 오만에서는 술탄, 카타르와 쿠웨이트에서는 에미르라고 합니다. UAE는 대통령이 군주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 군주는 죽을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거죠. 최근 유럽에서는 생전의 후계자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군주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에 덴마크 여왕 마르그레테 2세가 스스로 퇴위한 것은 덴마크 역사에서 1146년 수도원에 들어가기 위해 왕위를 포기한 에리크 3세 이후 약 900년 만인데요. 지난 2013년에 네덜란드의 베아트릭스 여왕이, 2014년엔 스페인의 후안 카를로스 1세가 각각 아들에게 양위했습니다. 이어서 2019년 일본의 아키히토 당시 천황도 건강 문제를 이유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습니다. 군주제 국가가 아닌데도 자식에게 권력을 물려줘 사실상 왕조라고 비판받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북한과 캄보디아, 시리아가 대표적인데요.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 이어진 북한의 3대 세습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혜의 4대 세습 가능성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를 철권 통치해온 훈센 전 총리는 지난해 8월 아들 훈 마넷에게 총리 자리를 물려줬습니다. 시리아도 하페즈 알라사드 전 대통령의 차남인 바샤르 알라사드 대통령이 지난 2021년 4선에 성공하며 50년 넘게 부자 세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너스 정보 이건 몰랐네 시간입니다. 미국에선 도시든 시골이든 저렴하고 대중적인 미국 음식을 파는 식당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이너라고 하는데요.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 나오는 다이너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찾는 관광지가 됐고요. 와플하우스라는 유명 다이너를 배경으로 삼은 조나스 브라더스의 노래 와플하우스는 얼마 전 크게 히트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메뉴에 달걀, 계란이 함께 나옵니다. 계란 요리 방법을 손님이 선택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 종류입니다. 삶은 계란, 스크램블, 그리고 계란 후라이입니다. 먼저 삶은 계란은 포괄적으로 하드 보일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삶은 계란도 디테일하게 요구할 수 있는데요. 노른자를 거의 익히지 말고 달라고 하시려면 소프트 보일드, 노른자를 중간 정도 익힌 걸 원하시면 미디엄 보일드, 완숙은 하드 보일드입니다. 삶은 계란에 이어서 두 번째, 스크램블은 노른자와 흰자를 섞어서 익힌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계란 후라이인데요. 후라이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계란을 안 뒤집고 한쪽 면만 익혀서 노른자를 살려둔 것, 이건 써니사이드업입니다.
마치 해처럼 생겨서 그렇게 부르고요. 계란을 뒤집어서 양쪽 면을 다 익힌 것은 또 세부적으로 나뉩니다. 노른자를 익힌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약간 익힌 건 오버이지, 조금 더 익힌 건 오버미디엄, 노른자를 완전히 익히면 오버하드입니다. 계란을 요리하는 방법과 익히는 정도를 일일이 선택해서 주문하는 미국 다이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에 적어주세요. 자, 오늘 쓸만한 지식사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